엄마, 금전이 궁금하다고 하셨잖아. 네, 일이 없어요. 아저씨랑 엄마랑 같이 계셔? 일을 같이 아니, 하셔? 사람 또한 사람 있어요. 어떤 쪽인데요? 직업, 그게? 저기, 기계, 목재 쪽에 일을 하는데요. 기계 선반, 목재. 밀링, 그런 거 이렇게 수리해줘요. 네, 수리. 용접 이런 거요. 아저씨가, 그래서 엄마는 이제 전화 받으시고 아, 이제 저는 해주시고. 거기 참석을 잘안 해요. 아, 남자 그냥. 일이라. 사업자만 내 앞으로 돼 있어요. 사업자만? 예. 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쪽에 열연간 내보이구나. 네. 이게요, 경기도 경기인데, 아저씨 사주에 솔직히 큰돈 번 적은 없어.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큰돈 벌, 금전의 운은 없대. 근데 사업자가 제 앞으로 돼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저씨야. 아. 그래서 아저씨가 움직여서 벌이를 해야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쪽으로 보면 엄마는 금전이 있거든? 그래서 엄마가 사업자를 엄마 쪽으로 했을 거야. 네. 근데 엄마가 전화를 받거나 거기에서 뭔가 역할을 한다든가 뭐 이랬을 땐 엄마 기운을 많이 통할 수 있겠지만, 사업자를만 놓고 그걸 운영을 한다라는 건 거기에 방패막이만 될 뿐이지, 금전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저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엄마가 생각하는 금전의 큰 운은 없다라고 얘기가 그렇게 못 벌었어요. 나와요. 그냥 밥만 먹었어요. 그니까 아저씨, 우리 사주 아저씨가 그냥 그래. 그러니까 아저씨 사주 자체가 금전하면 저 멀리 있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또 선해. 나쁜 짓도 못하고 나쁜 생각도 못하고 약지도 못해. 고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이렇게 수리를 하면 될 거지만, 딱 보기에는 아저씨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조금 힘들다로 이렇게 수리하면 돼, 이렇게 보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바꿔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아저씨는 끝까지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수리를 해야 되는 성격이야. 너무 그냥 엄마 말대로 울고다. 네, 고다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야.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야. 차라리 이거는 이걸로 안 되는데, 이거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금 보완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나아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 이걸로 돼요, 어떻게든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이것만 받아. 그러니까 돈을 못 아이고. 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럼 경기 탓은 아니네요. 경기 탓이라고 보기에는 아저씨가 너무 이렇게 왔어. 아저씨가 엄청 금전에 복이 많아가지고 한때는 너무 잘 벌었어요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으면 경기 탓을 할수 있겠죠?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아저씨 그냥 운대로 온 거야. 사실상 아저씨는요, 외부적으로 오는 그 운으로 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타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나라가 힘들어도 아저씨는 100만 원 계속 버렸으면 100만 원 계속 버는 사람이고요, 남들이 경제가 너무 좋아서 1000만 원벌 때도 우리 아저씨 200밖에 못 벌어. 많이 못 벌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지만 우리 아저씨한테는 그게 한계다. 내가 중간에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한번 투입을 하려고 나랑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근데 아저씨가 싫대? 싫다 근데 엄마가 투입을 돼서 이게 그냥 수리 이런 것만 아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른 쪽까지 같이 협업했으면 엄마는 엄마 때문에 돈 벌었어. 내가 같이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그쵸. 저 영업도 할수 있거든요. 그쵸. 엄마는 이걸 잘 아시니까. 근데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저씨가 간섭받는 걸 싫어해. 내가 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 이거를 싫어하셔서 그래. 근데 우리 엄마가 그냥 아저씨한테 평상시에 그냥 하는 말들이 그런 게좀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안에서도 듣는데 밖에서도 또 들어? 싫어, 이렇게 된 거지만, 아저씨가 그걸 조금 유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차라리 엄마를 투입을 시켰다면 여기 자리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업그레이드에서 일도 더 뭔가 발전이 되면서 금전이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아저씨가 지금이라도 엄마를 좀 투입을 시켰으면 안 좋겠어. 된다 해요. 아직도? 예. 그럼 뭐 어떡해. 왜냐면은 목재소 일 같은 거는 거의 남자들 상대잖아요. 다른 일 있을까 봐.
우리 엄마 그런 성격 아닌데. 거의 남자들 상대거든요. 업체에서 사장님들은. 그러면은 저는 이제 견적 같은 거는 신랑한테 하지만 이게 오다 같은 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응? 근데 절대 안 된다래. 너무 아끼신다. 근데 그건 아끼는 게 아니잖아요. 아저씨 입장에서는 아끼는 거지. 아저씨 입장에서 딴짓할까 봐. 그러니까 그 엄마를 못 믿는 것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끼시는 거야. 왜? 뭔가 건덕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엄마를 안 내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엄마를 이성적으로 쉽게 느낄 수 있고 뭔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그쵸?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건 자기 눈에만 매력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니죠. 상대방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근데 엄마가 그래요? 아니다라는 거지. 뭔가 요소가 와도 내가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저씨가 거기까지 보질 못하는 거죠. 그냥 휩쓸릴 것 같다. 왜 엄마 아저씨한테는 또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시고 하니까 남들한테도 저렇게 하겠지. 그러면 아저씨들은 또 빠질 건데. 근데 영업팀은 그것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사장님 그리고 또 영업팀은 또 그것도 맞아. 있죠. 그러니까 엄마 돈적으로 영업으로 보면 엄마가 너무 잘할 것 같아. 근데 그냥 남자 여자로 보면 아저씨가 불안한 거야. 그렇죠. 그런 것 같아. 근데 아, 엄마가 또 밥만 그거에서 먹은 것 같아. 쳐내지 못하는 성향이면 아저씨가 그렇게 하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엄마는 엄마가 관심 없는 건 쳐다도 안 보거든. 그렇잖아. 딱 일로만 하고 말거든. 근데 그걸 못 믿네. 안타깝다. 그렇죠. 아니면 엄마가 좀 다른 쪽으로 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무슨 일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요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래서 내 저기에 뭐가 이렇게 맞는 게 그거를 있잖아요. 찾으려면 조금 빨리 찾으셨어야 돼.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옛날에 우리 왜 나 어렸을 때 기억에 아줌마들이 막 집에 와서 화장품을 팔았다? 아무 뭐 거기 뭐 있잖아 우리나라 그거 뭐 말은 못하겠는데 그 방문 같은 거 방판 이런 거 그 시절에 엄마가 그거를 팔았으면 엄마 대박났을 걸 엄마는? 그 무렵에는 거의 우리 집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니까. 그 엄마가 차라리 그걸 했었으면 엄마가 그 목적이 아니었어도 엄마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엄마의 기운 때문에 엄마가 자동적으로 금전의 운까지 같이 들어왔을 거야. 아, 근데 방판을 했어야 되는구나. 그쵸. 그러니까 엄마 아내가 어떻게 보면 사랑방처럼 보였잖아. 많았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엄마가 이거 써봐 이게 아니라 그냥 갖다 놓고만 놔도 너 뭐 써? 이거 좋아? 어디 나도 한번 써볼까?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옷장사를 한다? 네. 그러면 엄마가 입고 있는 옷을 그냥 입고 있어도 그거 어디서 샀어? 나 이거 내가 파는 거야. 그러면 이쁘다. 한번 나도 입어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사람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좀 뭐 이렇게 입고 있으면 그 옷을 그게 되게 좋아 물어봐요. 보이고 뭐 5,000원짜리 바지를 입고 있어도 그거 어디 백화점에 샀어? 막 이렇게 된다니까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는 장사 쪽으로 하셔야 돼. 장사 쪽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늦은 거네. 그렇죠. 아니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음만 있고 내가 그걸 아이템만 잡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딱 그거랑 맞는 성격이거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보험을 팔아도 사람들이 엄마가 그냥 던져놔도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험도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신랑이 못하게 해가지고 못했어요. 엄마를 그냥 아예 온달탕 써도 못하게 했구나. 못했어요. 어머 너무 거봐 아끼신다니까. 저는 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려고 했는데 시험만 와서 봐봐 막 이랬거든요. 선물 준다고. 근데도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엄마를 너무 아껴. 내가 딴짓할까 봐. 아니 엄마 딴짓 다 걸렸어? 아니요. 근데 왜 그래? 그러니까는 이제 모든 면에 좀 저기 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 그전에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놀았었어요. 예전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저씨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논 이제 가면은 또 물 들어가고 논다.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다르지. 근데 지금은 또 틀리죠. 당연하죠. 틀리지. 너무 아깝다 엄마. 진짜. 10년만 좀 빨리 이걸 알으셨어도 엄마가 돈은 엄마한테도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엄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을까, 내가. 이거는 지금 그 공장에서 공장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몇 년을 더 하겠어요, 그 터에서? 괜찮아. 이동수 딱히 들어오진 않아요. 그 건물주가 4, 5년? 내놨거든요, 땅을. 땅을 내놨는데 워낙 그 세게 불러가지고 지금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나가더라도 당장 뭐 우리가 급하게 쫓겨나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한 4, 5년 정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왜냐면 아저씨가 그렇게 지금 이동수가 크게 들어오진 않거든. 엄마도 그렇고. 짧아야 2, 3년. 2, 3년? 그 정도까지는 터에 계실 수 있어.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가게가 나가고 막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안 한대. 일이 지겹대는 거지. 아저씨가. 그래서 이제 여기 터에서 몇 년이나 더 있을래나 그것도 또 진짜 최대로 보면 4, 5년이고요. 짧게 봐도 2, 3년. 이게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접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엄마 같은 이런 기운을 가지신 분들 보면 그거대로 푸시는 분들은 진짜 돈 잘 벌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조금 안타까워. 놓친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조금만 유하게 좀 이제 해달라고 해봐.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그러지도 못하고 애기를 봐요. 우리 애기들. 아들이 장가 가서 쌍둥이를 낳거든요. 아이고야, 힘들겠다.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저기 안사돈하고 나하고 이렇게 교대로 지금. 그럼 엄마 일 못하겠네. 애기들 클 때까지. 그럼 또 애기들 클 때까지 기다리면 또 우리 엄마가 연세가 있어서 뭐 굳이 그렇게 일을 나가서 할 그건 근데 없고. 근데 이제 내가 막 우기면은 우리 신랑이 저기에서 우기면은 막말로 말해서 돈을 번다 하면은 조금씩 도와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쵸. 나 얘기 안 보는 대신에, 그쵸? 난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웃긴 게 엄마가 진짜 막 남들이 막 뭐 출퇴근하면서 하루 한 달 내내 일에 빠져서 살지 않더라도 엄마가 그냥 자동적으로 뭐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팔아. 나 이거 판대. 누구한테 소문만 내도 영업 안 해도 야 누가 좀 몇 개 달랜다.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이라 엄마가 뭐 그렇게 아이템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굳이 나는 지금 돈을 벌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엄마가 좀 취미 삼아서 재미 삼아 나도 돈 벌고 싶고 뭐 이러면 그런 요소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은 끝까지 가요. 이신데 소띠. 몇 살이셔요? 소띠니까는 이씨. 아, 소띠? 64인가요? 64. 예, 이씨 대주인데, 그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요? 일이? 같이 우리 신랑하고 계속 꾸준하게 갈 사람인가? 갈 사람이에요? 맞아요. 뭐 그만두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분도 희한하게 내가 움직여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합의가 안 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오픈할 때부터 같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끝까지 가실 분이요. 두 분이 성향이 비슷해. 보면은. 하나 알면 그것밖에 모르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맞아. 한 우물만 파시는 분이고. 네, 맞아요. 이분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갖고 뭐 금전 생각하고 막 뭐 이랬으면 벌써 딴 데 갔어. 근데 가다가도 한 번씩 또 변동이 있었어요. 있어도 되돌아왔잖아.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돼? 배신 때리고 이러진 못한 사람이야. 기미는 보여도 다시 내가 죄책감의 원점. 그러니까 나쁜 성향은 아니시고. 착해요. 사람이 갈리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그 공장은 그렇게 하고 어차피 뭐 그렇게 나간 거 그쵸? 맞아요.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으시네. 딱 4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유방암 수술했거든요. 아직 그것도 5년... 여성 질환이잖아. 네, 아직 5년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치 판정 받으려면은 기간이 내년, 있어야 내년 되니까. 내년 3월 달이에요. 다른 쪽으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다행이네. 나 항상 그게 걱정됐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도 자궁암 그 판정을 받으셔갖고 다 드러내셨어. 되게 일찍. 그래갖고 계속 몇 년 동안 이제 그 병원 다니면서 계속 그 검사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 어머님도 봤었을 때 지금 뭐 암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뭔가 덩어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이진 않으죠. 대신에 엄마 위만 조금 보호하시래. 엄마가 조금 신경 쓰시고 하시면 위가 조금 멈춰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답답하고 고기만 답답한 건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여기 소화가 진짜 약해서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좀 신경 쪽으로 맞아요. 뭔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엄마가 뭐 걱정이 있거나 이러면 여기가 딱 굳어버려. 맞아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얘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인 게 되게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엄마가 좀 다스리십니다. 제가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요했거든요. 근데 얘가 아프고 나서 아, 당연하죠. 걱정. 유황제 없어졌어요. 왜냐면 사람이 내가 아프고 그쪽으로 힘들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 성격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까칠해졌어요. 예민하고. 얘 때문에. 근데 엄마 요 정도 까칠해지시면 남들이 요 정도는 다 갖고 계셔. 그래요? 나는 좀 유했어요. 엄청 유한 거죠. 엄청. 그냥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다 좋아, 다 좋아. 이랬는데 요 정도 까칠해지는 건 남들한테는 그 어느 정도 있는 까칠함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그것도 아, 내가 성격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저기 대주는 거예요. 대주 대주님은 그냥 항상 좀 무거. 몸이 개운한 맛이 없어요. 아직 운동 안 하시죠? 운동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만 있고 뭔가 이게 약간 움츠러져 있고 이래서 몸이 딱딱하게 굳은 것 같아. 느낌이 단단해요. 그냥 근데 이게 뭐 근육이 있어서 단단한 게보다는 몸이 개운하지가 않아. 아주 운동하셔야 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펴져야 되고 뭔가 순환이 돼야 되고 하는데 전혀 없어. 그로 인해서 오는 성인병들은 어쩔 수 없대. 밥을 먹고 나면은 바로 가서 침대에 가서 누워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유튜브 좀 보다가 자. 그게 당신 일상이야. 그 걷는 거 이런 거는 일할 때 걷는 거 운동밖에 없네요. 숨쉬기 운동이라. 큰일 났네.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병이지 아저씨가 엄마처럼 갑자기 뭐 암에 걸린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이런 건 없어.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른 때는 건강하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끌고 나가고 5분이라도 걷게 하면서 자꾸 뭐 이런 걸 좀 해주셔야 돼. 몸이 자꾸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그러면 싸우자고 덤벼요. 암에. 그래서 안 해요. 큰일 났네 아저씨. 그냥 놔두는 거예요.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하시라 그래요. 에이, 당신 몸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놔둬버려요. 아, 어떡하면 좋아. 싸우자고 덤비니까. 근데 진짜 뭐 운동하셔야 되는데. 아야, 잔소리 하기 싫어요. 이제는. 귀찮지. 예.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래서 솔직히 이런 말 죄송한 말인데 본인이 아프셔야 느끼셔야 달라져. 본인이. 뭔가 불편하고 힘들어 보셔야지 달라지실 거예요. 그것도 100% 엄마처럼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만. 근데 엄마 큰 병은 없게 들어와요. 아이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